예,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뒤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이 약속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논란이 적지 않죠. 앞서 전 세계적인 위기로 등장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현지에서 G20 정상회의를 취재하고 있는 조정린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을 빼고 우방국 14개국만 초청해 개최한 공급망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중국을 배제한 우방국들 간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Together,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are ushering in a new era of transatlantic cooperation.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미중 간 갈등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글래스고로 이동해 130여 개국이 참가하는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참석합니다. 이 회의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자정상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문 대통령과의 조우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문 대통령은 잠시 후 COP26 총회 기조 연설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TV조선 조정린입니다.